대창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잠시 벗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저의 출마 선언에 많은 거창 국민 여러분과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가슴이 신이 올 정도로 감사합니다. 이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거창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큰절로서 인사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수천 번 해도 어디 감사함을 다 표현하겠습니까? 오직 그것은 거창군의 미래에 새로움을 쓰고 새롭게 나가라는 거창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새기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거창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과 지지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으로 뽑아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정권교체 외치면서 한마음으로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잘하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님 요즘 잘 보고 계시죠? 정말 겸손하고 나라를 위하는 걱정, 오직 대한민국의 진정한 미래를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들이 선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으셔야 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님과 여러분들이 지난 2년 전에 선출해 주신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 김태호 국회의원, 그리고 새로움을 대해가는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지역 발전을 시켜나가야 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거창의 현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거창의 우리 재정자립도는 작년 기준 10% 미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10% 미만이면 지금 7,400억 시대인데 나머지 90%의 예산은 어디서 충당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국가 예산 아니면 어디서 충당을 하겠습니까? 그 예산을 누가 과연 많이 가져와서 우리나 그대 우리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중앙정부에서 그동안 하는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새롭게 거창의 미래를 써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거창군은 실업률이 계속 떨어져 거창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우리 고향 거창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향에서 자란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거창을 만들어야 되는 사명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거창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인구 유입 등과 함께 지역 경제의 상승 효과를 가져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거창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저마다 자기의 색깔과 경쟁력을 가지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잠자는 거창을 이제 깨워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세계의 한가운데 우뚝 세워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함께 웃으면서 함께 뛰어가면서 그 창의 미래를 같이 공감하고 같이 성장해가는 그런 부분을 써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잘 나가는 지방자치단체 보면은 특수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제의 역량. 중앙에 올라와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지역의 현안 등을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자치단체야말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거창도 인구가 점점 감소되어 6만 천 명으로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은 인구 유입을 통한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정말 우리가 인근 시군과 함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서로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서 걱정하고 그림을 그려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가지 출마 선언문에 예산 1조 시대 열겠습니다 라고 쓰여놨습니다. 우리 거창은 이제 예산 1조를 넘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거창하면은 당당하게 경남에서 가장 우뚝 서고 서부 경남에서 우뚝 서고 경남에서 가장 우뚝 서는 그런 자치단체가 거창군이구나라는 것을 그림을 그려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저는 또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울 때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미래를 걱정하고 그 어려움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저의 거창군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거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출향인 여러분, 그리고 멀리서 저의 출마 기자회견을 축하해 주시게 오신 군민 여러분, 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어느 한 많으신 어르신께서 그러시더군요. 야 기봉아, 기봉은 요즘 내 얼굴 많이 탔네. 기봉이는 요즘 살도 많이 빠졌네. 좋습니다. 얼굴이 타면 어떻고 제가 살이 빠지면 어떻습니까? 오직 우리 지역경제발전, 근창군의 발전을 위함이라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게 제게 주어진 사명이자 앞으로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전에 제가 출마 선언문에 언론인 여러분께 메일로 많은 공약들을 보내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걸 일일이 제가 말씀 못 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비가 온다 그랬는데 비 올까 싶은 노심초사 했는데 오늘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좋은 거 보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존경하는 거창군민 여러분과 출행인 여러분, 우리 거창군의 미래, 거창군의 앞으로의 지도를 제대로 그려놓을 사람 잘 선택해서 그 길에 제가 최기봉이가 당당히 같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어디 가더라도 신뢰받고 겸손해야 된다고 합니다. 남들이 그러더군요. 최기봉이 너 비서하면서 한 게 뭐 있노? 그래서 제가 지난날 거창문화센터에서 나는 비서입니다 라고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속에 이런 말을 저는 써놨습니다. 저는 오로지 정치의 철학은 덕과 실입니다라고. 그 덕은 거창군의 덕이 되고 거창군의 미래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덕이라면 오목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 장군의 신이 되는 길이라면 제 목숨을 내놓더라도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창 여러분과 함께 힘내어 걸어가겠습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약속드립니다. 저 한번 믿으시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중앙정부 가서 당당하게 서울사무소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약속드린 예산 1조 원 시대 거창 국민 비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기봉 거창군수 예비후보와 언론인 분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